아, 그럼 박세인이 나랑 게임한 게 아니라 남반장이랑 나랑 게임한 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가 대신한 거였어? 어? 아, 그게 박세인 사촌 동생이 아니라 너였어? 너 때문에 내가 박세인한테 져가지고 언니라고 물어봐? 피해 다니고 엄청 고생했잖아, 완전. 아, 박세인은 진짜 나한테 사기쳐서 이겼다고? 죽었어. 어우, 무서워.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감히 나를 속여? 감히 나를 속여!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한에게 난 사기쳐서 나를 이겼다 이거지? 사기를 쳐? 어떻게? 남반장한테 무한에게 난 게임 대신해달라 그래서 나 이겼어. 와,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없을 거야. 무시하고. 어떻게 복수하지? 꿀젤리? 꿀젤리 다 잘 만들었냐? 아, 소라 누나 방금 집에 갔고 우리 재밌게 만들어서 놀았어. 봐봐. 꿀젤리? 아. 지금 좀 많이 녹았다. 오, 대박. 맛있냐? 맛있어. 먹어봐. 오, 꿀젤리. 오, 이렇게 나와. 대박. 우와, 엄청 잘 나왔다. 대박이다. 맛있지? 아, 누나! 왜? 나한테 엄청 좋은 복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복수 아이디어? 뭔데? 어, 그게 뭐냐면 속닥 우와. 아, 이런 클레이에 팝이슬 넣으면 이렇게 클레이를 넣으면 복지 되겠지? 그런 다음 난 사기 말라기를 하는 거야. 난 부자야. 우와, 박세인 있어? 어, 지금 벤치에 앉아있어. 또 이상한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엔 내가 누나의 원수를 복수해줄게. 오리온, 내가 항상 당하고 오면 누나가 갚아줬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오리온, 우리는 우리의 남매. 갔다 올게. 잘할 수 있지? 그럼 물론이지. 무슨 일 생기면 먼저 가. 너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먼저 가. 여긴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오리온, 오리온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야?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아, 이건 팝이시라고 속일 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 팝인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준비 완료.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사기쳐야 되는데? 아, 진짜 이게 돼야 되는데? 왜 흐트러지는 거야? 돼야 되는데? 안 돼! 뭐야, 뒤에? 보네. 휴, 다행이다. 그래도 잘하면 될 것 같아. 파비처럼. 아, 이거 뭐야? 안 굳잖아? 어? 벌레잖아? 어? 뭐야? 개개개, 박세인 누나 벌 완전 무서웠는데 개개개. 아, 벌이잖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저리 가. 누나 괴롭힌 악당 참교육해주기 대성공. 나 왜 자꾸 나만 따라오는 거야? 박세인한테 들었는데 이때 오키님들 만났대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랬다고. 근데 찐오키님을 만나셨대요. 오마이비키를 맨날 본대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운명적인 만남? 와, 박수인 부럽다. 나도 오키님들 마주치고 싶다. 엄청 귀여우시대요. 아, 나도 오키님들 보고 했다고. 전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오키님들은 맨날 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키님들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씨야. 그래서 저는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부터 저한테 편지 써주신 우리 오키님들의 편지를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이 편지들을 정말 5번, 6번은 읽었어요. 그럼 편지 보내주신 우리 오키님들은 글을 어쩜 그렇게 잘 쓰세요, 진짜. 다들 만나고 싶다. 아, 그리고 편지 어떻게 보내주셨냐고 물어봤는데 편지 보내는 방법! 이 밑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쯤에 우리 오키님들이 보내주신 편지나 팬아트를 여기다 걸어놓을 예정이에요. 제목은 이달의 오키로 해서 여기다가 오키님들이 보내주시는 손편지랑 팬아트를 예쁘게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읽을 수 있게 이쯤에 걸어놓으려고요. 저도 항상 읽으면서 힘이 돼요. 영상에서 한 번씩 걸리게 찍으면 우리 오키님들도 어? 저거 내가 쓴 편지다! 어? 저거 내가 그린 그림이다! 하면서 한 번씩 나오면 그거 찾는 재미도 너무 좋지요! 아니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팬미팅을 벌써 세 번이나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앞으로도 오마이비티 영상 보고 나서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게 재밌는 영상, 공감 주는 영상 열심히 만들게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